자,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45탄입니다. 45탄. 자, 이 종목도, 최하 2000%에서 25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에 이미, 2000% 수익을 냈었던, 과거, 수익률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사회 환원 50%에 대한 이 글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카페 방장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이고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면 20년 전에 SBS 전국 CF 전국 방송 CF몰입니다.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운동을 사회운동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글, 이 CF 동영상을 보시면 저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가시게 될 것이고 진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게 될 겁니다. 이 포스터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회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자,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5천만 국민이 이 국민기업 관성에 훗날 1인 주주가 돼서 평생 직장 걱정 없이 명예퇴직 없이 구조조정 없이 정규직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후에 편안하게 국민기업이 지불하는 사회환원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지난 20년 동안에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의 태동을 위해서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이제 법인이 설립이 돼서 매달 18일 날, 매월 18일 날연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는 뭔가 수익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잠깐만요.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요. 2016년도에 자그마치, 2016년도 6월 1일, 그 다음에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제가 수익률을 2년 동안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이제 앞으로 몇년 후면 금융위기가 오게 될 텐데 그때에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공황이 온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대공황에 모든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이 깡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 이 엄청난 위기가 호기로 바뀔 수가 있다. 하늘이 내려준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 이야기에 대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제 주식에 대한, 제 금융에 대한, 경제 지식에 대한 이런 확실한 지식이 수익률로 나타나지 않으면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지 않게 될 것이고 제가 아무리 1000% 2000% 수익이 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올걸 예측했기 때문에 4년 전에 이 프로젝트에 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자그마치 731, 2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똑같은 날
150 종목을 추천을 하고 이런 종목을 2년 동안 홀딩하면 엄청난 수익률이 터진다라는 이런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한 날 같이 동시에 매입을 했었던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실력에 대한 검증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 근거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래를 대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가 도래가 됐을 때 국민기업 관성이 저를 만나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한테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2의 외환위기가 왔고 세계 금융위기가 이건 금융위기가 아니죠. 요새는 대공황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대공황은 거의 100년 만에 오는 건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요 자료를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수독하겠습니다.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근거 자료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나는 직장 생활하니 전업 투자는 못해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홀딩을 하면 얼만큼 수익이 나는가. 이 무한도전이 시작이 된 거고요. 앞서 빨간색으로 도배가 된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화면에서 나오는 건 전업 투자입니다. 시행일이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730일 동안의 이 엄청난 수익률의 자랑, 이 수익률의 근거,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죠. 이런 수익률을 2년 동안 근거 자료를 만들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수익률이 근거를 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 자, 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한다는 동영상을 찍으니까 010-2173-5680으로 무작정 문자를 보내고 추천 좀 받겠다. 그리고 찾아오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추천 좀 드리지 않습니다.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 50%를 지불을 하는 이유는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가 되고 그리고 회원이 돼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만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배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받고 사회환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포스트 글을 쓰셔야 됩니다. 국민기업 관성의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맛집에 가서 밥을 먹었던 아니면 어디 놀러 가서 사진을 찍었던 뭐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하루에 한 번씩 포스트를 써주시는 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를 하는데 지대적인 역할을 해드렸다, 해주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포스트를 하루에 한 번, 최소한 한 번씩 뭐 하루에 10건 쓰시면은 제 눈에 더 빨리 띄겠죠. 자,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대박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무작정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불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500만원 플러스 제가 500만원에 대한 50%, 250만원을 얹어서 750만원을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절차를 밟으셔서 추천주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나오죠. 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3년을 하락했고 바닥을 회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때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가 탄생이 되듯이 이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2012년도입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3년 하락, 2년 회복, 그리고 2012년도에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500개 종목이 단한 종목도 하락을 안 하고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수익이 났었던 이 수익 근거 자료가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4400%까지 어떻게 홀딩을 했는가, 이 시황 분석 자료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오늘 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또 다시 대박 주식 시리즈를 기획을 하는지, 제 종목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동영상을 몇 개라도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지금 해외 선물입니다.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 그 다음에 국제 유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줄 알아야 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외 선물에서 매일 수익이 나는데 제가 IMF 금융위기가 올 곳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바로 이날 2020년도 2월 26일 날 어제 미국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이제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제가 전부 다 파악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현물,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고 바로 요 날, 월가 애들은 파생 상품의 하락장에다가 강한 배팅이 들어왔고 포지션의 변화가 엄청나게 온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장 시작 전에 글을 썼습니다. 대폭락이 올것 같다. 7시 56분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다우 시장이 3대 지수가 130년 만에 대폭락장이 왔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찍어내는가? 바로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국제 유가의 흐름, 미국 3대 지수의 흐름을 보고 수익을 냈었던 이 수익 근거 자료가 여기서 실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애널리스트들, 테레비에서 매일 나오는 그런 최고의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저는 맨 위에 꼭대기에서 정확하게 금융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파악을 했고, 이날 포스트에 글을 쓰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 드디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모든 주식을 수익 실현하고 지금서부터는 금융위기를 준비해라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45탄을 공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45탄은요, 정말 대박입니다.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고요.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올걸 예측을 하고 사내 현금 흐름을 아주 차곡차곡 잘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10년 연속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는 그런 꿈의 기업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 한 주당 잠재 자산이 15,000원인데 이 잠재 자산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주식 잠재 자산 정보라고 나오죠.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에서 제가 2008년도서부터 세계에 알려지지 않는, 세계에 전혀 근거가 없는 잠재 자산 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 놓고 2008년도서부터 지금 12년째 세상에 이 새로운 금융 이론을 알리고 창시를 하고 세상에 공표를 한 사람이 바로 저울시다. 자, 잠재 자산을 보면은요, 주식의 바닥을 알수 있고 잠재 자산을 보면 주식의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저희 카페에서 약 18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꼭지 목표가에 전부 다 잠재자산을 보고 매도를 치고 이 종목은 앞으로 6년, 7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급락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이야기대로 계속 급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은 7년 동안,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이 종목이요, 지난주에 회사의 내용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난주에 8,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8,000원. 자, 8,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9,000원까지 왔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자, 8,000원에서 네 토막만 나면 2,000원입니다. 2,000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5,000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 종목 무조건 작전 세력들이 저희가 1800%를 먹은 종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작전 세력들, 1800%를 끌고 올라갔던 이 작전 세력들은 지금 또 한 번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종목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무조건 1500원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최하 1000%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1500원짜리가 3만원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1500원까지 빠진다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인데 이 종목을 저는 얼마를 보고 있냐, 1500원에서 3만원에 저는 팔 생각입니다. 그러면 2000%죠. 2000%가 넘는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지난주에 8,000원, 7,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종목이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면 다섯 토막 안 나겠습니까? 다섯 토막 이상 날 무조건 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1,5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지켜봅시다. 여러분들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무작정 돈이 있다고 오늘도 전화가 지금 네 통을 받았는데 추천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 저는 추천 안 합니다. 먼저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하고 이 국민기업 관성이 세상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원으로 먼저 가입하시고 인사를 먼저 나누시고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 포스트 하나씩 여러분들이 종목 추천을 빨리 받고 싶으시면 포스트를 5개, 10개씩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제 마음에 와 닿으면 제가 빨리 추천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 대사가 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요, 2,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2,000만 원 플러스 제가 사유하는 건물 1,000만 원을 얹어서 3,000만 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달 25일날 사유하는 건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카페에다가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나 국민기업 관성에서 사유하는 건 50% 받았다라고 하는 SNS로 홍보한 자료, 근거 자료를 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수가 참여를 해야 이 국민기업 관성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유하는 거를 지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